아니, 그게 업소를 왜 가냐고, 그런 사람들이. 업소를 왜 가는 건데. 나도 안 가고 있잖아. 왜 가요, 거기를? 업소 왜 가요? 굳이 뭐, 직접 살을 대야 됩니까? 여자랑? 혼자 해결하세요. 답답한, 배 부른 소리 하고 있네. 발 부른 소리야. 업소를 왜 가야 돼? 불법이잖아. 아, 불법 행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여자가 무슨 도구입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아휴, 문제야, 문제야. 이 사람들이 사상이 썩었어. 어떻게 여자를, 뭐 도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 사랑을 해서 만나야지.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소리통 해야지 뭐가 되는 거지. 무슨 욕구 해결해갖고, 뭐 육체적으로 뭐, 만족하면 뭐 해결돼요? 해결 안 돼. 그거, 뭐, 지저 살이 다 돼요. 또더 인생이 현자 타임아. 아, 결혼하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뭐가 해결됩니까? 뭐가. 그냥, 목에, 목구멍이 탈 때, 아무것도 안 주고 소금만 주는 격이야. 목이 타 죽겠는데 소금물 주는 격이야. 소금물 찔끔 주는 격. 그럼 목이 더 타잖아. 좀 정신 차려요. 그냥 좀만 생각해보면 아는 거를, 그거를 왜 그렇게 고민하고 논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소금물 먹으면 목이 축여져요? 갈증 해결돼? 더 목이 타. 그냥 먹지 마. 자기 침을 삼켜갖고 자기가 해결해, 그냥. 예. 알겠습니까? 내말 맞죠? 인정? 업소 가는 사람 좀 정신 차리세요. 업소 가면 해결될까요, 성형이? 업소 가서 뭐가 해결되는 거야? 아, 답답한 상황이네, 진짜. 장애인들 성형도 하나의 일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그럼 내 성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성형은 뭐야? 장애우들이 성형은 중요하고 내 성형은 안 중요해? 똑같아요. 차별을 해. 장애우 성형하고 내 성형하고 뭔 차이가 있어? 나도 성형이 해결이 안 되는데. 에? 그거에 대답해 봐요. 아니, 나 같은 사람 있을 거야. 되게 많을 걸? 답답한 사람 있을 걸? 그냥 모태 솔로고 그냥 여자 만난 적이 없는 사람 많을 거. 답답해. 여자 만난 적이 없고. 그렇다고 그런 사람 업소를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해결해 줘야 되는구먼, 그 사람들도. 큰 문제네요. 사회적인 문제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시시하고, 숨겨놓고, 무슨 뭐 차별하는 거, 역차별하는 겁니까? 그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를. 그 논란을 할 필요가 없어. 괜히 기사 제목 자극적으로 뽑지 마, 쓸데없이. 예? 참 답답하네, 진짜. 답답해. 답답하네요. 예. 근데, 나, 여자를 성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세요. 제발.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운동을 하고, 좀 다른 걸 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